십지풍 드디어 뭐 삼매 반강 이런 거 막 티 나옵니다. 설법 장소는 어디였느냐? 이때에 세종께서 다하 자제 천궁의 만이 보장전에서 큰 보살 대중과 함께 계시는데 그 모든 보살들은 다 안욕 따라 삼맥 삼불에서 물러가지 않는 이들이니 모두 어디로부터 다른 세계로부터 와서 타방 세계라고 하는 건 늘 얘기하지만 뭡니까? 여기 뭐 있고 명품이 있으면 타방 세계에서 옵니다. 그죠? 냄새 나면은 여기 있던 명품들도 다 떠나가 버립니다. 선신이 사리하잖아요, 그죠? 일체 보살의 지혜로 머무는 경계에 머무르고 우리도 지금 타방 보살이 돼서 십지품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찾아가지고, 그죠? 일체 열의 지혜로 들어간 곳에 들어가서 부지런히 수행하여 쉬지 아니하며 가지가지 신통으로 모든 하는 일을 잘 나타내며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말만 띄면 전부 일체 열의 일체 중생 그렇습니다. 조복하여 때를 놓치지 아니합니다. 일체 중생 일체 열애라고 하는 것은 모두 중생과 열애가 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살의 큰 모든 큰 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체 세간의 일체 극과 일체 세계에서 모든 형을 부지런히 닦아서 쉬지 아니하며 보살의 복과 지혜와 도를 돕는 일을 구족하며 중생을 이익하게 하되 항상 다하지 아니합니다. 일체 보살의 지혜의 방편과 구경의 저 언덕에 이르렀으며 일부러 생사와 열반에 들어감을 보이지만은 어떻게요? 일부러, 그죠? 일부러 생사와 열반에 들어감을 열반도 없고 생사도 없는데 일부러 이랬어요. 이런 걸 변역 생사라고 하죠, 흔히. 다른 말로는 팔상성도라고도 얘기하고 보살의 수행을 그만두지 아니합니다. 일체 보살의 선정과 해탈과 삼매와 삼마발저에 이런 것도 하나하나 해설을 해야 되는데. 넘어갑시다. 잘 들어가서 신통과 밝음과 지혜로서 하는 모든 일이 자제하며 일체 보살의 자제한 실력을 얻었습니다. 잠깐 동안도 움직이지 않고 모든 열의 대중이 모인 도량에 나아가서 촌부 분리 잠깐 동안도 움직인 다 나아갔다 이 말이죠. 참 대중들의 상소가 되어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며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륜을 보호하여 유지합니다. 강대한 마음으로 일체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성기며 일체 보살의 행하는 사업을 부지런히 닦습니다. 그 몸은 일체 세간에 널리 나타나고 그 음성은 시방 법계에 두루 미치고 마음과 지혜는 걸림이 없어 삼세의 모든 보살이 가지는 공덕을 널리 보고 다 이미 수행하여 원만하게 되어 말할 수 없는 급 동안에 말하여도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보살 대중들이 이릅니다. 전부 십지 보살은 자 도리천에서는 무슨 자 저 보광명전 이해차는 뭡니까? 머리 숫자. 도리천에서는 지혜해자. 야마천에서는 림자, 그 다음에 저 도솔천에서는 당자, 그 다음에 십지 여기 와서는 장자, 그죠? 해탈월 보살만 장자 안 들어갑니다. 묻는 자, 그죠? 그러니까 물을 만한 사람, 해탈월은 뭡니까? 달빛 물어가지고 해탈해가지고 달빛처럼 마음이 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금강장은 자기한테 다이아몬드의 법장이 있다 이 말이죠? 금강장 보살, 보장 보살, 연화장 보살, 덕장 보살, 연화덕장 보살, 일장 보살, 소리장 보살. 이 라임이 맞아요. 무궐장 보살, 어일체국도 보현장음장 보살, 비로자나진장 보살, 묘덕장 보살, 전당덕장 보살, 하덕장 보살, 구소마덕장 보살, 우바라덕장 보살, 천덕장 보살, 복덕장 보살, 무예청정지덕장 보살, 공덕장 보살, 나라연덕장 보살, 무구장 보살, 이구장 보살, 종종변제장음장 보살, 대강명망장 보살, 정위덕강명왕장 보살, 금장음 대공덕강명왕장 보살, 일체상장음 정덕장 보살, 건강염등상장음장 보살, 강명염장 보살, 성수왕 강조장보살, 허공무예지장보살, 묘원무예장보살, 다라니공덕지 일체중생원장보살, 해장음장보살, 수미덕장보살, 정일체공덕장보살, 예래장보살, 불덕장보살, 그리고 마지막에 해탈월보살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질문하겠어요? 해탈월보살이 질문합니다. 이와 같은 수가 한량없고 끝없고 같을 리 없고 셀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생각을 수 없고 요랑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보살 마살 대중 가운데 금강장 보살이 상수가 되어서 보살 대지의 강명 삼매에 들죠. 앞에서는 무슨 삼매에 들었어요? 도솔천에서는 보살 지강 삼매에 있죠. 그죠? 여기서는 지강보다 좀 더 한 끗 높은 대지강. 그다음에 그 저기 야마천에서는 선사유 삼매.
그다음에 도리천에서는 무량방편삼매, 2회차에서는 삼매 없고, 1회차는 비루자나 예례장신 삼매, 7회차에서는 찰라제 삼매, 8회차에서는 불화엄장 삼매, 9회차에서는 사자빈신 삼매. 이런 건 이제 그거 뭐 왜 와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왜 와서 아무 쓸데 없으니까 무조건 다 외워놔야 돼. 구구단 거 말을 외우노. 삼삼은 9, 77이 47. 그지? 그때 금강장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또 결석한 사람 77이 47이라 하니까 뭔 말인고 싶다. 5, 5, 25, 6, 6이 36, 77이 그렇지. 예. 그때 금강장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보살 대지의 강명 삼매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의 강명 삼매 되니까 받아들이는 힘도 대지의 강명을 받아들이겠다. 그죠? 예. 지의 강명 삼매 들으면 지의 강명 삼매 들고 예. 갈수록 그러기 더 커집니다. 예. 한 대 받다가 한 말 받다가 그죠? 예. 이런 게 전부 대로주고 말로 받는 건가? 삼매에 들어갔을 때 즉시 시방으로 각각 10억 세계의 작은 문지수와 같은 세계 밖에 각각 10억 세계의 작은 문지수의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모두 금강장이고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아미타불이고 이제 이해가죠? 싹 왜 그렇습니까? 동일법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동일법성이기 때문에. 그럼 왜 모습이 다 다릅니까? 업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같은 나무에 같은 이파리가 하나라도 있든가 같은 나무에 같은 열매가 하나라도 있든가 같은 나무에도 나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매일 다른데 그죠? 남이 내 생각과 똑같아지기를 원하는 자체가 어긋난 거지. 달라야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해야지. 아, 나 좀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를 못하겠어. 누구 지보고 이해해달라. 이해하지 말아야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해해야지. 이제 됐죠? 이게 되면 아만이 다 빠졌을 때 이제 칠지의 원행제가 하면 그 얘기 나옵니다. 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거. 그냥 가만히 쳐다보면 뭘 하고 있어요? 지 아만껏 지 욕심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죠?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누가 지 마음대로 해라더나. 그래, 각 선생님처럼 뭐 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 티 도망 와보면 오늘 높대 오세요? 높대놓고 공부하러 온다니까. 누가 이제 목탁 대신 전화해놓고 월요일마다. 그래, 이거는 뭐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각 선생님 자신 거니까. 자신 거니까. 자, 여기 10억 나왔습니다. 10회양품에서 몇 억? 10만. 10만. 야마천에서는 1만. 도리천에서는 1,000명. 그죠? 점층적으로 뭐 한다. 이 법은 앞에 법하고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럼 1억 해야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때는 한번 쾅 집어봐. 천, 뭐, 백, 천, 십, 뭐, 만, 십만 이래 가다가 1억이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별로 안 좋아요. 몇 억? 그러니까 앞에 거는 비교가 안 된다. 그죠? 에? 앞에 그 다 뭐 40분, 10신, 10주, 10행, 10향 다 합쳐가지고 때거리가 4만 명이 몰려오더라도 쉽지 한 사람을 못 당한다 이 말이죠. 그 3천년이 예를 들어서 지났다 하자. 부처님 한 사람 당할 사람 아무도 없다. 천상천에 무능진설 불공덕이라 찰진신년 가수지. 대중수 가음진 허군가령 풍각이라도 무능진설 불공 천상천하의 무역을 시방세계 영무비라다. 이 세상에도 견딜 수 없고 시방세계 가도 대한민국도 1등 세계 나가도 1등 김연아. 자, 훌륭하다다 훌륭하다 금강장 보살이여 능히 이 보살 대지의 강명 삼매에 들었다다 선남자여 이것은 시방세계에 계시는 각각 10억 세계의 작은 문지수와 같이 많은 부처님들께서 그대에게 무엇을 함께 갑피하려는 것이다. 한 부처님에게 금강장 부처님에게 갑피하는 게 아니고 시방의 금강장 부처님이 금강장 보살에게 그죠? 자, 우리가 공부를 한다. 역대 전등 제대 조사가 다 와서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우리를 증명하십시오. 우리는 공부합니다. 증명하실 만한 분들을 그러니까 오늘 여기 못 오시는 역대 전등 제대 조사는 영업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영가야. 영가 돼버렸어. 강령은 오시고 영가는 가시라. 자, 비로자나 열의 응정 등각의 본래 원력 때문이며 위실력 때문이며 또 그대의 수성한 지혜의 힘 때문이라 참
서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 원력이라고 하는 끈에 매달려가지고 끊임없이 이 불법을 전하려고 내려가요. 그 대강명제는 의자 아래 내가 통사 토요일날 그 법문서를 하면서 대강명제를 가만히 앉아서 그 큰 기둥은 요새도 그런 기둥을 못 만들잖아요. 그죠? 그 없는 살림에 배 쫄쫄 골마가면서 우리 선조들은 몇백 년 전에 그걸 지었다니까. 그걸 짓고 우리한테 불법을 전해주려고. 해인사 저 대장경 그 전쟁통에 손가락 하나하나 파가지고 대장경을 일본에도 없는 중국에도 없는 저는 해인사 8만 대장경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죠? 이 땅에서 그래 함경을 안 해서 되겠나 우리가 아이고 우리가 누구 새끼인데 이 땅에 그 이거 저거 이 땅 저 땅 없다 하지만 이 땅에 살면은 함경 보고 대장경 보고 그래 해야 돼 자기 본다 해봤자 몇 건 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 대장경 다 읽으라면 눈 빠져볼까 싶어 죽어보잖아 지금 목 매달아 죽지 그 대장경 볼 사람 누가 있겠노 그래도 강사 선생님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러지만 그래도 책을 열 건도 안 읽고 죽는다 아이고 답답해라 읽는 야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어때 결석은 어째 그래 마야하는 소임으로 아이고 그대로 아이고 일제 보살들을 위하여 불가사의한 이 모든 부처님의 법의 광명을 설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대로 하여금 일체 보살들을 위해서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의 법 광명을 설하게 하려는 것이다. 누구가 부처님께서 누구에게 가피하면서 금강장 보살 네가 해야 될 소임은 이거다 이거죠. 그죠? 이런 그러니까 가피를 받은 거는 뭐 때문에 가피를 받았죠? 삼매에 들었기 때문에 가피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인사 법당 같은데도 몰입해가지고 한 3개월만 삼매 들어보면 삼생은 안 굶어 죽는 거라 삼생은 통사 법당에 3개월 하면 뭐 평생 굶을 일이 없다 아유 난 평생 굶을 일이 없어 없던 길도 나아지고 주차장도 나아지고 신기하더라고 그거 집도 지죠 집도 집 가만히 있는데 얼굴 모르는 사람이 와서 두 번 만났는데 와서 집을 싹 다 새로 지져버리더라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애그레고 부탁해도 안 지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뭐 했냐? 약창기 도표 만드는 날이거든. 그 어른 선생님한테 저는 약창기 도표밖에 안 만드는데 희한하네요. 별로 성격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별로 복지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약창기 도표만 만들어도 누가 집 지어보죠. 그 약창기 도표를 한 10개 만들어 보려고. 10개 만들어 보면 뭐. 그렇죠? 처음부터 웃는 거 보니까 안 믿네. 불신종자네. 불신종자. 지금 한 7분 정도만 조금 몰입해서 하시고 좀 나중에 좀 쉬었다 그래 합시다. 예, 요 내용이 많으니까 굉장히 많아요. 오늘 다 읽지도 못해. 이른바 지혜의 자리에 들게 하려는 연금의 일체 성건을 포섭하게 하려는 한 연금의 일체 불법을 잘 간택하게 하려는 연금의 모든 법을 두려워 알게 하려는 연금의 법을 잘 설하게 하려는 연금의 분별 없는 지혜가 분별 있는 지혜 그 분별 사실 그거 가지고 우리 뭐 뭘 지 똑똑하다고 세상 내세우겠어.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분별 없는 지혜가 대단하거든. 청정하게 하려는 연금의 모든 세상의 법에 물들지 않게 하려는 연금의 출세의 성근이 청정하게 하려는 연금이며 부사의한 지혜의 경계를 얻게 하려는 연금의 일체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지혜의 경계를 얻게 하려는 연금이니라. 또 보살 십지의 처음과 끝을 다 얻게 하려는 연금의 보살 십지의 차별한 모양을 사실대로 말하게 하려는 연금의 일체의 불법을 반연하여 생각하게 하려는 연금의 누가 없는 법을 닦아 분별케 하려는 연금의 큰 지혜의 강명으로 교묘하게 장엄함을 잘 선택하여 관찰케 하려는 연금이니라 결정한 지혜의 문에 잘 들어가게 하려는 연금의 머무는 곳에 따라 두려움 없는 것을 차례로 나타내어 설하게 하려는 연금이며 걸림이 없는 변제의 강명을 얻게 하려는 연금이며 큰 변제의 지위에 머물려 잘 결정케 하려는 연금이며 보살을 생각하여 잊지 않게 하려는 연금이며 일체 중생계를 성숙케 하려는 연금이며 모든 곳에 두루 이르러 결정케 깨우치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걸림없는 변제라고에 이르기까지도 뭐가 있어야 돼요? 제 첫 번째 조건이 믿음, 두 번째 조건이 청정, 도덕, 양심 세 번째는 참회하고 체면을 차릴 줄 알고 다섯 번째는 드디어 법문을 잘 듣고 가슴에 새겨서 남들에게 거기에 해양하고 베풀어주는 마음들 거기서 지혜로운 방편으로서 염두에 둬서 명심해서
몇 꼭지라도 외워가지고 밥을 먹고 꼭 소화하듯이 경전을 읽고 자기가 소화해가지고 염두에 두고 뼛속까지 새겨서 수지해서 그 다음 때 뼛속까지 스며든 것은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은 말만 하면은 그대로 뼛속까지 문신을 새기는 거예요. 화엄경은. 예? 그러니까 왕복서도 제가 그 해놨던 것도 여러분 자신이 녹음해가지고 MP3 해가지고 다른 날은 안 들어도 괜찮아요. 오늘 같이 오는 날 있잖아요. 차 안에 왕복서 있잖아요. 오는 길 가는 길 왕복서 그거 듣다 보면 거기서 또 자라고 그러다 보면 꿈속까지 자라고. 그러니까 매일이 귀찮아서 못 들으면은 오늘 하루만이라도 화엄으로 시작해서 화엄으로 끝나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1년 온 사람하고 어중간하게 1년 온 사람하고 차이 많이 나거든. 짐작하죠? 그러니까 그게 6분밖에 안 되거든. 또 빨리 읽은 거, 그죠? 그 버텍 해가지고 1시간 들어보, 10분 들어보잖아요. 뭐 일하다가도 뭐 해놓고도 6분만, 한 번만 듣자고 걸어가보면 되고. 3분만 듣자 해도 한 20분 안에 듣잖아요. 그죠? 아니, 왕복서. 3분만 듣자려면 그리고 5분만 듣자려면 한 30분 가버리잖아요. 30분 가버리니까. 그렇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해놨던 것이 처음엔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 언영구성은 사추공지 편으리에서 오늘 반달 떴잖아요. 아 반쪽은 문수보살이고 반쪽은 보현보살이고 저 가을 맑은 가을 하늘에 저 반달과 사추공지 편으리로다. 그죠? 와 만화 분필은 중중교용은 뭐죠? 웅기장공이요. 에이? 하, 이렇게 법문이 막 쏟아지고 하는 거는 흰구름이 뭉개구름 피어나는 것처럼. 그럼 그 구절하고 그 구절하고 뭉개구름 피어날 때도 그 구절이 오버랩 되잖아요. 그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루에도 수백 번에 이제 왕복서가 이제 왕복이 되는데 맹하게 검사 안 하는데 뭐 안 하지 뭐 이러고. 자, 그 제발 부탁드릴게요. 오늘 하루에 아이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혹 생각나면 자기 전에 동동관님이 오자가 되지만 한사서 해가 말하는 경우에 다음 점은 한 번이라도 읽어주세요. 예? 한 번이라도 읽어주세요. 한 번. 그리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저기 특강하고 이럴 때 되면은 서로 이제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해져요. 예? 자, 삼업의 가피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선남자의 그대는 마땅히 이 법문의 차별하고 성기한 법을 말할 것이니라. 이른바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열의 지혜와 밝음으로서 가피하는 연금에서 자기의 성근을 깨끗이 하는 연금이며 법궤를 두루 청정케 하는 연금이며 그러니까 이 십지 법문을 법문 설해달라는 듣고 니 지옥 가기 때문에 안 해준다라거든. 그 누가 그랬죠? 그거 아들 앞에서는 찬물도 마시지 말라고 선우력이 나오는 거. 대종고 스님 서장에 그 얘기 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불법을 무식한 사람에게는 불법을 자세하게 설해 주지도 말아요. 믿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비방만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환경을 이렇게 우리끼리 할 때는 또 재미있으려는 건 모르지만은 종자가 안 돼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설하면은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 십지품도 설하지 안 설하거든. 세 번 강곡해가지고 나중에 설하게 돼가 있어요. 이런 게 어디 설해지겠어요. 그 자기 마음이 와 대단한 건 줄 이렇게 짐작이라도 하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봐도 짐작할 수 없는 마음을 짐작한 사람은 이제 자기를 존경하잖아요. 중생을 두루 포섭하는 연고며 법신과 지혜의 몸에 깊이 들어가는 연고며 일체 법처님의 관정을 받는 연금의 일체세간에 가장 높고 큰 몸을 얻는 연금의 일체세간의 길에서 초월하는 연금의 출세간 성근을 청정하는 연금이며 일체 지혜의 지혜를 만족해 하는 연금이라 그때 시방의 부처님들께서 금강장 보살에게 능히 빼앗을 수 없는 몸을 주고 걸림이 없이 말할 수 있는 변제를 주고 분별을 잘하는 분별의 능력이 지혜롭다 이 말입니다. 나왔네. 청정한 지혜를 주고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는 힘을 주고 잘 결정하여 헌한 지혜를 주고 온갖 곳에 이르러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고 도를 이루어 자제하는 힘을 주고 열의 두려움 없는 것을 주고 온갖 지혜를 가진 사람이 모든 법문을 관찰해 분별하는 변제의 지혜를 갖추고 일체 열의 가장 묘한 몸과 말과 뜻으로 구족하게 장엄함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매를 얻으면은
법이 이와 같은 연고며 본래의 원으로 일으키는 연고며 깊은 마음을 잘 깨끗하게 하는 연고며. 그리고 우리도 참 복이 있죠. 부처님의 본원을 이렇게 한번 경전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게 막 가슴이 이렇게 찔리잖아요. 설레고. 지혜를 잘 깨끗하게 하는 연고며 도를 돕는 법을 잘 모으는 연고며 지을 것을 잘 닦는 연고며 한량 없는 법기를 생각하는 연고며 그 청정한 믿음과 지혜를 아는 연고며 좌우가 없는 총지를 얻는 연고며 법계 지혜의 인으로 잘 인가하는 연고였습니다. 그때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각각 오른손을 펴서 금강장 보살의 이마를 만지시었습니다. 마정숙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